백투더퓨처가 나온 지가 35년이 됐답니다. 아, 35년 엄청나죠. 네, 그 당시에 직접 영화관에서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나중에 보신 분들이나 모두 동의하시겠지만 SF물의 교과서, SF물의 명작 중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죠. 네, 그래서 오늘은 그 백투더퓨처 1에서 나왔던 장면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시작합니다. 수요일엔 수채화. 보셨을 것 같은 영화 Back to the Future에서의 한 장면을 골라봤습니다. 네, 여기는 이제 Back to the Future 1에서의 한 장면인데요. 아, Back to the Future 하면은 뭐 일단 떠오르는 생각이 아, 나르는 타임머신 자동차, 그다음에 스케이트보드, 2탄에서는 호버보드라고 나오죠. 네, 그 과거와 현재, 미래를 왔다가 오가면서 이런 구성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 잘 돼 있어요. 앞뒤 연결이 잘 맞아서 아 이거 정말 그 시리즈물로서는 정말 명작 중의 명작이죠. 그래서 이제 영화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야기하자면 뭐 오늘 밤새울 것 같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. 일단 그 그림에 대해서 오늘 그려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1탄에서 나왔던 그 한 장면인데요. 이제 조지 맥플라이가 그 과거로 갔을 때 이제 도망가는 그 동네 그 꼬마애의 스케이트보드를 잠깐 빌려서 이제 차 뒤를 잡고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. 네, 그 부분을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. 네. 뭐 여러 장면이 많이 있는데요. 뭐 이제 스케이트보드가 그 당시에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가격대가 좀 있어서 많이 아마 사지를 않았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타더라고요. 네,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많이 안 나오시지만
아마 날씨가 더 좋아지고 코로나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해제가 되면 아마 공터에서도 많이 아마 타실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스케이트보드 타는 장면을 한번 뭐 상징적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너를 회전하면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하나 성광이 이렇게 있는데 아 그 부분이 표현이 어렵네요. 제가 몇 번 이렇게 좀 고쳐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 뭐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,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자동차와 사람 뒷모습 그다음에 이제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은 예, 가운데가 포커스가 맞춰졌고 이렇게 코너 들어가면서 이쪽은 아웃 포커스로 아마 좀 흐리기 때문에 원래는 잘 안 보여요. 그래도 이제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완성을 했습니다. 어떻습니까? 괜찮습니까? 네. 오늘 수채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